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택선! 나요! 자, 오늘 조합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분들의 무대 경력이 합쳐서 38년. 굳이 이런 걸 합치네요. 예, 예. 왜 합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무대에 올라서면 카리스마들이 엄청나신 가창력부터 해서 퍼포먼스까지. 자, 무대를 휘어잡는 두 분입니다. 자, 장우혁, 에일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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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아, 모두를. 아, 전 인류를. 전 인류를. 네. 장우혁 씨, 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I feel hope으로 돌아온 장우혁입니다. 야, 에일리 씨도. 예. 네, 안녕하세요. 라타타로 컴백한 가수 에일리입니다. 아~ 이세윤님이 장우혁님이요, 보라 켜야겠네요 하셨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안 켠 겁니까? 예예예. 예, 예. 그동안 안 키더니 장우혁 씨 나온다고 보라를 키겠다고 하시네요. 서운하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너는 감사하고 우린 서운하네요. 서운하고 감사하고. 예,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와, 에일리가 작년에 10월에 나왔을 때 딱 1년 만에. 아, 그런가요? 벌써 1년이. 벌써 1년이 지났나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우리가 컬투쇼에서 자주 많이 만나다 네. 보니까 그냥 뭐 분기별에 한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네네. 1년이 됐어 벌써. 벌써? 와. 장우혁 씨도 지금 얼마 만에 온 거죠? 작년에. 저는 3월에 왔었으니까 아, 7개월 만이네요. 7개월 만. 새 음원을 들고 나오셨네요. 네네. 와. I feel hope. 우리 사랑과 뮤지 씨가 지금 4년 넘게 지금 오랜만에 저는 4년 만에 왔습니다. 스페셜 DJ로 오셨네요. 여길요? 네. 아, 진짜요? 오. 왜냐면 같은 시간대 DJ를 하고 있었잖아요, 원래. 그 DJ 어떻게 됐어요, 참? 아, 안영미 씨가 이제 출산을 해야 돼 가지고 네네. 저도 뭐 같이 이제 비즈니스 부부로서 그만. 왜 그냥 계속 하시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 힘들어서. 누가요? 제가. 아 본인이. 예예예. 예, 예. 아 남아 달라고 했는데. 예, 예. 예. 아니 이게 매일 하기가 조금 쉬고 싶어서 잠깐. 근데 어떻게 일로 끌려왔네요. 예. 이 친구도 힘들고 아. MBC도 힘들고 그래갖고 그냥 서로 헤어진 거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 너튜브에서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아, 예. UV방. 예. UV방. 너무 재밌어요. 아니 우영이 형도 너무 재밌게 봐주신다고 또 문자 주셔가지고. 아 친분이 원래 있나봐요? 네, 형이랑은 알린 지가 오래됐죠. 에일리 씨도 네. 오래됐고. 네네네. 에일리 씨는 제 문자를 일십하고. 아 근데 그 이유가 아? 있어요. 제가 그거를 몇 개월 뒤에 봤죠? 맞아, 한 4개월? 오렌지? 네,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문자를 확인을 안 하거든요. 아, 톡을 보는구나. 저는 네, 톡을 보는데 제 그 알람이 그냥 계속 떠 있어요. 뭐 4개월이요? 광고 문자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4개월 뒤에 굉장히 놀라서 전화 온 거야? 오빠, 저는, 오빠 미안해요. 나 몰랐어요. 문자가 온지. 아니, 광고 근데, 문자들 사이에 오빠 문자가 있더라고요. 몰라도 근데 4개월은 네. 너무 제가 진짜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지인들이 아니, 제가 없어요. 제가 톡을 안 쓰니까. 네. 톡을 또 안 하세요? 왜 안 쓰세요, 근데? 네. 아, 그 뭐라 그러지? 뭐 너무 쉽게 막 단체방에서 어울리고 헤어지고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도 좀 불편하고 막 쉽게 서로 말 거는 것도 조금 뭐 독이라고 해서 꼭 너무 쉽게 걸지는 않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래서 제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게 결혼식이라든지 혹은 뭐 누구 이제 장례 치를 때도 주로 톡으로 많이 보내. 톡으로 보내니까 보내니까. 저는 못 받는 경우가 있구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걸 깔아야 되나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네. 공감은 안 가는데. 네. 요즘 막 송금도 돼요. 송금도 되고. 저도 이제 제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가 톡을 빨리 깔아야 이 토크가 끝나요. 네. 자, 노래 홍보 한번 가볼까요? 에일리 씨부터. 네. 신곡 라타타 네, 퓨처링 릴첼입니다. 네. 와. 어떤 곡이죠?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 제가 처음 시도하는 장르의 음악인데요. 새로운 스타일을 좀 도전해봤습니다. 그냥 단순한 댄스곡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라틴과 트랩 요소가 이제 어우러진 일렉트로닉 댄스팝 곡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의 댄스곡입니다. 좀 들어봤더니 진짜 라틴 우리 레일리 씨가 하던 음악이 아닌 네. 음악이네요, 진짜로. 네. 맞아요. 제가 조금씩 이제 음악 스타일을 조금씩 변화한 지가 좀 오래 그래. 네, 오래 됐거든요. 근데 드디어 약간 조금
조금 더 넘어가가지고 파격적인 음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그런 퍼포먼스가 아주 좀 뒷받침이 잘 돼야 되잖아 이런 음악은. 안무도 제가 여태까지 무대 위에서 이렇게 춤을 많이 췄었나 그 정도입니까? 할 정도로 네 이거 끼고 헤드셋 끼고 무대했어요. 인이어하고 네, 음반을. 네. 원래 그 춤을 잘 추시잖아요. 열심히 춥니다. 네. 춤하면 또 장우혁 씨죠. 아 맞아요, 선배님. 선배님. 네, 열심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느끼해진 것 같아. 여유가 지나치시네요. 아 릴체리 씨도 함께 하셨네요. 네 맞아요, 또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릴체리 씨 굉장히 팬이거든요. 저도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지금 뭐 워낙 유명하시지만 유명해지기 전부터 굉장히 팬이었었는데. 릴체리가 누굽니까? 요즘 또 핫하고 트렌디한 여성 래퍼분. 여성 래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는 제가 좀 대변을 해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작사도 직접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의 가사인가요? 아 라타타라는 단어 자체에는 큰 의미는 없고요. 약간 와우, 뭐 헤이, 뭐 이런 느낌처럼 좀 라타타 우리 신나게 한번 즐겨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뒤집어지게 한번 놀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니까 약간 이런. 어느 나라 말이에요 라타타가? 네. 라타타? 그냥 만든 말인 것 그냥 같습니다. 뭐 그냥 뭐 의성어 되게 뭐 그런 네. 건가? 흔한 약간 그런 아싸 뭐 이런 거죠? 네네 예. 아싸요? 예예 아싸라비아 아싸? 아니에요? 네네 야 아싸는 아싸라비아. 너무 오래된 의성어네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문장들이 약간 아싸라비아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최근엔 또 그 얘기도 아싸가오리 같은 거지 이것도 들어보긴 했어요. 네네 그런 뭐 종류죠 의성어니까. 네 자 그러면 노래라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노래하시죠. 자 라이브 속으로 이동 무대로 모시고 엘리의 노래는 언제나 이제 시원시원하니까 예,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자 엘리의 새롭게 시도해보는 장르입니다. 라차차 박수로 정해주겠습니다. 바이러스
따라하기도 힘들 텐데 퍼포먼스를 다 또 보여주면서 와. 야, 대박. 에일리가 에일리 했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동욱님께서 도입부 죽이네 하셨고요. 도입부에서 이미 뭐 판가름이 났어요 노래가.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혼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감동을 받으신 선배님도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표정이 감동 받으신 표정이에요. 저희는 이 마지막 장면. 어. 저희는 이 문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연준 씨께서 그러니까 김국환 씨의 타타타 같은 거죠? 타타타가 김국환 씨의 타타타. 네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예. 예. 아, 박연준 씨 도대체 몇 살입니까? 아, 아 저요? 아니에요, 박연준. 아. 넌 또 왜 그러세요? 뭐 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아, 네. 네네. 다 쓸데없는 얘기여서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지영 씨 왔다야 아주 신나게 흔들어 제껴보네. 감사합니다. 3035번님 이번 곡은 전 남친 퇴치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전 남친 퇴치는 그만두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동안에 보여줄 그쵸, 게 뭐 손대지 마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네 강력했죠 노래들이 네. 가사가 여가숙의 세스 네 세스 세스 엑스 네 세스 라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 그런 쪽 가사를 네네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전 남친들 퇴치하는 노래들만 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집을 가야 할 나이가 곧 다가오는데 아, 이제 준비하시는 건가요? 다 제가 너무 성격이 엄청 세다고 아, 오해를 받아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전혀 안 그런데 네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좀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하셔서 실제로 전 남친이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까? 네 그럼 아니요. 사과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사과를 받기 위해서 노래를 냈단 얘기죠. 아, 네. 아무튼 지금 뭐 전 남친 퇴치하는 그런 가사 내용 말고도 이제는. 되게, 네, 원래도 좀 많이 했는데 꼭 그런 곡들이 되게 잘 됐더라고요. 네. 상처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랬나 봐. 그런가 봐요. 네. 워낙 노래를 잘하시니까. 그런 곡에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창력이 좋으시니까 이제 당당하자는 거잖아 이 노래는. 그렇죠. 당당하게 즐기자. 예, 김미진 씨 문자를 에일리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네, 김미진 님께서 에일리 님 저희 집 근처에 전국 투어 콘서트 현수막 걸려있던데요. 예전에 공개 방송 때 노래 들었을 때도 장난 아니었는데 콘서트에서 들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을 듯해요. 네. 와, 에일리 씨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I am colorful. Yes. 자, 어디서 하시는지 뭐 한번 홍보. 10월 20 예, 네. 올림땡이요. 거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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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월 28, 29일 서울에서 첫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또 여러 지역들도 많이 찾아뵐 전국 다 가네요. 네네네네. 부산, 울산, 부천, 창원, 네. 청주, 인천, 광주, 대구. 네. 야 연말까지 바쁘시겠다. 근데 이 공연 터울이 어느 정도 돼요? 며칠 정도 터울로 다니세요? 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쭉쭉 합니다. 와 올해 안에 다 돌아요? 올해 안에 1월까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 관리도 네.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 우리 그 방청객 중에 한 분께서 야 수제 그 우리 생강청을 두 분한테 두 분한테 예 야 중간에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지금 타서 마시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진짜요 지금 타서 마셔도 돼요 예. 지금요 지금 방송하셔야죠 아니 지금 타서 마셨다고 예, 매니저가 타갖고 와 정말요 저도 이따가 꼭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우유를 넣어서 먹으면 생각났대. 예. 지금 장우혁 씨의 그 지나친 지금 능글 맞으면 저기 오영민 님께서 우혁 씨 많이 낯서시네 낯서네요. 네, 저도 낯설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와, 권지현 씨, 장우혁 님 환자복인 줄 알았어요. 내 컴퓨터 화질이 좀 안 좋은 건가? 아, 네. 환자복은 아니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이거 저기 저 옷도 만드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옷이에요, 네. 오! 제 브랜드가 있어서. 있어요. 브랜드 있어요. 자, 뭐 얘기 나온 김에 장우혁 씨 신곡도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아유, 좋죠. I feel hope. I feel hope. 자, 홍보하세요. I feel hope. 아이고.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청량하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계속 화를 좀 많이 내는 그렇죠. 그런 소리 지르시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대에서 웃습니다. 오. 웃고 뮤직비디오에서도 웃고 아. 네,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웃어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앨범 때문에 좀 컨셉이 이제 바뀌었구나. 전체적으로 네.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세상을 사랑하시려고 하고. 네 맞습니다. 예. 가사도 직접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참여도 하고 또 뭐 네. 참여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제 돈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참여라는 것보다는 그냥 예 네. 제작을 하셨네요. 예 내 돈 내 산 맞습니다. 내 돈 내 만. 그게 뭐예요? 에? 내 돈 내가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 돈 내 산은 이제 뭐 내가 괜찮으시면 내 나가서 샀다. 괜찮으시면 거. 나가서 세수 좀 하고 오시죠. 내 돈 내 만. 어 너무 좋네요. 내 돈 내 만. 어 네. 대박. 감사합니다. 저 뭐 제가 보기에 제가 아니 했던... 메이크업까지 다 하고 왔는데 또 세수를 하라 그래. 제가 봤던 장우혁 씨 눈빛 중에 가장 떼꼬난 눈빛을 갖고 있어. 갑자기 컨셉을 좀 바꿔서 그런지. 네네. 예, 예. 아니 뭐 본인 말씀하신 대로 음악 그리고 컨셉, 의상, 안무, 기획까지 전부 도맡아서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뭐 H.O.T 때부터 프로듀싱도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네. 컨셉은 뭡니까 그러면? 이번 컨셉은 노래처럼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을 주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랑과 희망과 긍정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렵겠죠? 아 왜요? 아 왜 갑자기 부정으로 가요? 아 긍정 하더니 왜 갑자기 부정으로 가요? 긍정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퍼포먼스는 좀 어때요 이번에? 이번에는 꽃가루 춤이라는 게 있어요. 꽃가루 춤? 네, 꽃가루를 여러분들께 사랑을 전달시키는 그런 춤이 있습니다. 아니 가사 중에 Feel Like Michael Jackson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안무에서도 이런 포인트가 있으시다. 약간 오마주를 했습니다. 스릴러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스릴러! 아, 요 부분을 또 착안을 해서 네, 꽃가루 안무춤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아~ 빌리진도 있고? 빌리진도 살짝 있어요. 네. 그래, 기대되는데요? 너무는 기대하지 마시고. 아, 왜 그래 또? 적당히 해주시면. 괜찮으시면 나가서 소리 한번 지르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적당히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좀 기운을 내세요. 앨범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조효진 씨 너무 웃긴다. 스케줄을 그렇게 하루에 한 개만 하세요. 아 하라고 두 개씩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개씩만. 네, 아까 라디오를 하고 와서 그런지. 아 이미 하나를 하셨군요. 하나 하고 왔어요. 네. 딴 라디오를 걸투쳐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이은지님. 네. 아 이은지 씨 라디오 왔다. KBS 라디오. 네. 잘하셨네요. 아 안 되는 건가? 아니야. 아 실수한 줄 알고. 아 실수라니요. 아 실수 아니죠. 예 예. 자, 장우혁 씨의 I Feel Hope 퍼포먼스는 4부에서 보도록 하고 엘리의 라타타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저희는 4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조심하!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특선 라이브 장우혁 에일리 씨와 함께 4부에 불려옵니다. 4904번님께서 방청가에 있는 승호 아빠입니다. 승호? 승호야 승호가 누굽니까? 저요. 승호 아빠. 승호야 방학이 끝나가니 섭섭하지?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봐. 방학이 끝나가다니. 방학 끝났잖아. 아직 안 끝났어.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 이어 붙여가가지고 공사 때문에. 아 방학 끝났죠. 끝났지. 딴 학교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고 아 공사 때문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이어 붙였대. 겨울방학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죄송한데 아빠 말씀이 아직 안 끝났는데.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아빠가 엄청 좋아하는 에일리님을 못 봐서 섭섭하지만
너만 행복하면 아빠는 괜찮다 이렇게 보냈어요. 엄마는 안 행복해도 되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죠. 마이크 한번 드려. 승호한테. 승호야. 승호야. 네. 아빠한테 한마디 해. 아빠가 지금 보고 있나 봐. 아빠. 여기가 아빠야. 여기. 아. 천장에 아빠가 있진 않아. 아빠. 그냥 사랑한다. 그냥 집에서 보고 있으면 돼. 집에서 잠자코 보고 있어. 세상에 있어. 그래. 어때 현장이 어떤지? 아빠 나 지금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네 기분이 어때? 너무 에일리, 좋고. 에일리 누나 어떤지 아빠한테 알려주. 실제로 보니까 어떤지 아빠 아빠는 못 본 거잖아 지금. 되게 약간 저 여기서 보는 것보다 실제에서 보는 게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막. 여기도 실제인데. TV에서 보는. 아. TV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가 보는 게 더 가깝게 느껴지고 가까워. 실제로 가까워요. 확실한 건 확실한 건 너무 좋아요. 오~ 라타타. 라타타. 에일리가 우리 승호 선수 뽑아 주. 아, 좋죠. 좋죠. 아빠 뽑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를 대신해 뽑아 주는 거지. 제가 하나 뽑아 드릴게요. 아, 아빠를 뽑아줘. 아빠. 승호 아빠. 아빠를 뽑으라고요? 아빠를 위해. 아빠 아버님을 위해서 하나를 알겠습니다. 설마 여기 아빠가 숨어 있겠어? 뭐예요? 아빠한테 주는 아버님을 선물. 위한 선물. 예. 뭔가요? 빨대요. 빨대. 빨대. 예, 빨대입니다. 저게 선물이에요? 저게 네. 예. 예. 빨대? 아니, 죄송합니다. 장모 역시 안 그래도 피곤하신데. 아니, 저게라니요. 지금 이거 빨대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게 그쵸? 일을 하시는데요. 힘들게 만드시는. 예, 예. 예. 빨대를 선물로. 예, 평생 쓸 빨대를 선물합니다. 저 윤세라 님께서 우혁 오빠 망치춤 한번 추고 정신 차립시다. 황은주 씨, 장우혁 저렇게 재밌는 양반이 데뷔 때는 신비 컨셉 때문에 말도 못하고 답답했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답답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행복하시죠? 행복하죠. 왜냐하면 알피로비니까요. 예, 이민영 씨, 우혁 오빠 미국에 뮤비 촬영 가서 고생하신 얘기 좀 해주세요. 점심 먹으러 집에 가는 건 왜 그런지 에일리님이 아실 시, 점심 먹으러 집에 가는 건 왜 그런지 에일리님도 아실지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저희 뮤직비디오를 미국 가서 찍게 됐는데요. 네? 감독님께서 점심 시간만 되면 집에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네, 촬영을 중단하고. 집이 미국에 있나 봐요? 아니, 미국에서 찍었으니까요. LA에서. 아 외국 미국 감독님. 네네네네. 그래서 왜 가시냐고 했더니 그 메모리를 이렇게 복사를 하러 가야 된대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죠. 따라가 봤더니 강아지 이제 산책을. 그 사이에 강아지 산책을 시켜주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고생해서. 너무 재밌다. 네. 고생해서 이제 그 감독님과는 작별을 했어요. 또 그 현지에서 저 혼자 갔었거든요. 새로 이제 그 팀을 다시 꾸려서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해서 뮤직비디오를 진짜 어렵게. 그럼 그분하고 이제 안 찍은 거예요? 중간에 바꾼 거예요? 네, 잘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촬영했던 것도 다 그쵸. 날리고 네네. 새로 찍으셨어요? 그러면 비용은? 비용도 이제 좀 더 올라가고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갔는데 그 H.O.T 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뭐 출연진이나 세계 각국에 그냥 뭐 예, 너무 운이 좋게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다행히 뮤직비디오를 찍고 왔습니다. 근데 그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기르시던 개가 되게 비싼 종이었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사정을 잘 몰라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아지 산책 때문에 돈을 날린 상황이 됐네요. 네,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오늘 좀 그러셨구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잘 뮤직비디오 나왔으니까 다행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I Feel Hope 노래를 저희가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 아, 노래는 아니고 노래 들어봐야죠. 퍼포먼스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라이브는 안 하시고. 네네네.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라이브로 해주세요. 네네네. 예예. 예, 아, 퍼포먼스라기보다는 그 꽃가루 춤이 있거든요.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를 요즘 챌린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꽃가루 챌린지를 잠시. 오. 한번 박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가 나오나요? 나오죠, 나오죠. 나오는 중간에 그냥 치면. 예예예. 예, 예, 예. 네. 최대한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좀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안 피곤하시면 괜찮죠? 아니, 아니 안 피곤해, 안 피곤해. 안 피곤해? 네, 전혀 예. 안 피곤합니다. 자, 장모혁이 I Feel Love. Yes. 지친 너에게 답답하겠지 요즘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너 매일 그런 널 위한 곡 안 좋았던 나를 모두 솔롱 걷길만 걷길 너의 내일 너는 빛이 난 이 Set Your Ground 나는 언제나 네 편 항상 네 옆에 있을게 너와 나는 혼자가 아니야 Don't give up now 무슨 일이든지 break 우리 둘이 함께라면 이지 고마워 All of my life 네가 있기에 난 올라 Feel the light, feel the light 기억 속 빛나는 너와 나 끝이만 머지않아 우리에겐 더 멋진 날들이 올 테니 하늘을 봐 touch the sky Baby say 3, 2, 1 I feel how Baby 시원한 걸로 다앉아 따라 너와 같이 믿고 oh yeah yeah 따라오르지 슬슬 모든 고민 다 털어버려 가리지 구해가 될 때까지 다 들어줄게 baby oh yeah yeah 나는 언제나 네 편 항상 네 옆에 있을게 너와 나는 혼자가 아니야 Don't give up now 무슨 일이든지 break 우리 둘이 함께라면 이지 고마워 all of my life 네가 있기에 난 올라 Feel the light, feel the light 기억 속 빛나는 너와 나 끝이만 보지 않아 우리에겐 더 멋진 날들이 올 테니 하늘을 봐 touch the sky baby say 3, 2, 1 I feel how, I feel how 예, 이 순간을 즐겨봐 baby let's dance up oh, oh. feel like a Jackson I feel how 예, 속이 후련해지게 하늘에 담아 꽂혀 우린 당장 내일도 모르니까 지금이 순간은 지금뿐 Let's go right Baby say 3, 2, 1 I feel how I feel how 예, 이 순간을 즐겨봐 Baby let's dance up oh, oh. Feel like a Jackson I feel how 예, 속이 후련해지게 하늘에 담은 것 처리져 yeah. Yeah. 와. 아니, 아니 앉아 있을 때 그렇게 피곤해 보이더니 그냥 네. 나갔다 날라다니. 아, 치니까 더 피곤하네요. 아니 원래는 포인트 동작만 좀 보여주시려고 그랬는데 거의 모든 지금 안무를 다 커버해 주셨어요. 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 요즘에 아주 트렌디한 동작까지 해서 좋았어요. 힙했어요 아주. 와. 차유미님께서 헐 노래 왕 좋은데요. 저 김성현 씨 피곤해 보이는 우영님과 달리 음악이 톡톡 튀네요. 아주 잠이 확 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우혁 씨 현재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정다혜님 우혁 오빠 아직 관절 쌩쌩하네요. 몸이 가벼운가 봐요. 최지영 씨 장우혁님 춤출 때 뼈가 시리지는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어떠시냐고요? 아 물어보신 거예요? 네. 힘들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니 진짜
3월 달이랑 또 다른 것 같아요. 3월에 제가 앨범이 나왔었잖아요. 몸 컨디션이 올해 3월 그때랑 또 다른 게 느껴지고 그리고 한 해 갈수록 그 춤 스타일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맞아요. 속도로. 맞아요. 그렇죠. 박자나 이런 것들도 다 조금씩 달라지고. 맞아요. 그리고 안무의 양도 되게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력 같은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요? 좀 쇠퇴하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좀 마지막 방송. 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아니 근데 관리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그죠? 몸무게도 HOT 때랑 현재랑 지금 똑같다고 합니다. 진짜? 똑같아요? 지금 또 살을 뺐어요, 사실은. 제가 한 70kg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64. 그러면 HOT 때보다 더 빠진 아니요, 거야? 아니요. HOT는 한 58kg, 6kg. 와, 그때 그렇게 말랐었구나. 네, 네 그랬었어요. 야. 그렇게 마르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아, 7일 6일 맞아요. 갑자기 번에. 살을 빼가지고 지금. 탄수화물 부족일 수도 있어요. 맞아. 수도 있어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한 이 스트리트 파이터 5 국가대표 김간우님께서 에일리님이 이상형이래요. 아 정말요? 에일리님도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두 분 꼭 네. 만남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라고. 아 네. 오 감사합니다. 오. 여기 그 유튜브 채널에 뜨거우면 지상렬 아니야 방송이군요. 방송 라디오 저희 SBS 라디오에서 네. 상렬형 프로그램에서 나오셔갖고 에일리 얘기를 그렇게 하셔 가셨대요. 아 정말요? 한 말씀 남겨주시죠. 김간우 선수. 아 근데 아 김간우 선수님 네 금메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언젠가 뵙게 된다면 네 저희.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네 그래요 스트리트 파이터 한번 같이 해보세요 스트리트 파이터 저 네 배울 의향이 있습니다 게임을 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한번 알려주세요 대단한 분이요 이분 그럼요 자 야 이분이 저 우리 그 어렸을 때부터 오락실에 간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던지 금메달을 딸 줄 알았겠습니까 엄마 그러니까요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어렸을 때 집중하는데 혼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 그걸 그렇게 하니 그만 좀 해라 그러면 이제 노래 막 많이 하고 춤 많이 추고 네, 막 그런 맞아요. 걸로 성공하잖아요 그게 약간 집요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만 너무 열심히 한다고 애를 좀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에일리 씨는 배틀그라운드 또 전문인데 맞아. 얼마 전에 에일리 스킨까지 나왔습니다 아 네네 캐릭터 스킨이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발매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고요 와. 그리고 옷도 제가 실제로 무대 위에서 입었던 의상을 네 그대로 그럼 따가지고 게임 안에 이 캐릭터가 게임 네. 합니까? 네네 와. 그래서 네, 제 친구들이 다 샀어요. 총 맞아서 죽으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거 진짜 부럽다. 저도 이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에일리 캐릭터를 한번 해보시죠. 아, 요즘에는 못 해봤는데 해봐야겠네요. 꼭 꼭.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구매가 안 되고요. 다 아, 그래? 이미 지났어요. 아 죽었습니까? 다 죽었나요? 아, 네. 아니 제가 근데 실제로 이 스킨을 구매해주신 플레이어분들 100분을 모아가지고. 한 방을 파가지고 에일리 100명이 뛰어다니는 진짜? 네네 다 뛰어다니는 거야? 네 에일리 100명이 뛰어다니는 컨텐츠를 또 이제 또 네 아 이벤트를 한번 올렸죠 네 하면서 가장 잔인한 방이었겠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내가 네. 계속 죽어가는 거잖아 네네 조금 무서웠습니다 네. 와 근데 부럽다 진짜 2703님 장영 씨가 하나 읽어주시죠 2703이요? 네네 에일리 언니 대학생 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언니 노래 겁내 불렀어요 29일에 출산하고 언니 콘서트 가는데 우와. 인생 처음 가수 콘서트예요 무슨 노래를 꼭 듣고 갈까요? 너무 설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무슨 노래를 꼭 듣고 가야 됩니까? 어떤 노래를 꼭 듣고 가야 다 노래 다 듣고 가야지 에일리 씨 노래 아니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떼창이라고 하죠 크게 따라 부르시는 뭐 그런 곡이 특별히 있다고 하면 뭐 제 콘서트에 이제 떼창은 주로 이제 보여줄게 UNI 뭐 손대지마 등등 히트곡들도 있지만 제가 사실 재작년인가 작년 콘서트부터 공연에서 부를 노래들을 선공개를 다 했어요. 아 진짜.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공연도 샌리스트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신곡 냈었
새 앨범에 나온 신곡들 세 곡도 추가로 이번 콘서트에서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소한 곡들을 조금 듣고 오시는 게 좀 더 공연을 네, 아. 즐기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맞겠죠, 생각에 그렇죠. 이번 신곡 라타타 그리고 잡아줄게 그리고 빅이럽 이렇게 세 곡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듣고 오시래요. 8389번님이 에일리언이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문자 남깁니다. 라타타 뮤비 비하인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라타타 뮤비 비하인드요? 약간 장우혁 씨보다 재밌어야 돼요. 제가 이번 제가 이번 뮤비에 되게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 우리 그 어때 안무 크루에 이제 이조님께서 남주로 나와주시고 또 이제 보리님 방금 네 보리님께서도 나오셨는데 방금 저 장면이 사실 이제 이렇게 살포시 남주를 이렇게 탁 던져주는 네. 그런 클럽이네요 클럽 네 클럽 파티인데요 이제 저 이제 옷을 입고 계시고 저 남자분을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밀치는 여성분이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너무 세게 밀쳤어. 남자분이 이제 거의 이제 날아갈 정도로 내팽여져가지고 저 부분을 되게 많이 찍었고 이 부분도 실제로 제가 이제 영화 한 장면에 오마주하는 장면인데 실제로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저걸 위해서 몇 번을 이제 바 테이블에서 계속 이제 뒤로 이렇게 와 그게 힘들었구나.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뒤에서 댄서분들이 받쳐주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딱히 네. 막 재밌는 에피소드 자 장우혁 승 고생하셨다는 얘기네요 정말 꼭 봐주세요 네네 네, 네. 신은지님께서 네. 지어낸다 뭘 지어내 아니 지어내고 있는 건 아니고 네. 딱히 막 엄청 웃긴 에피소드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 그래 네. 고생을 많이 하셨네 그래, 뮤직비디오가 되게 멋있네요 한국에서 찍은 거죠? 네네네 파주 장원혁 씨는 미국에서 찍었죠? 저도 파주에서 찍을 거야 근데 여기가 파주가 더 미국 같은 너무 멀리 느낌이. 간 것 같아요 파주가 더 미국 같은 파주가 더 미국 같고 미국은 한국 같고 저도 제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아까 좀 네, 네, 좀 퍼포먼스 하실 때 한국 같았어요? 예. 아, 영어 마을. 죄송합니다. 영어 마을. 저도 근데 뮤비에 금액을 엄청 많이 썼어요 이번에. 근데 제 의상보다 저희 댄서분들이랑 보조 출연자분들 의상에 인건비가 네, 비싸. 의상에 신경을 진짜 맞아요. 많이 썼어요. 그런 것 같아. 최대한 막 멋있게 그래. 보이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찍은 느낌이 나고. 네. 그러지 마. 자, 5월에 H.O.T 멤버들이 다 함께 모였었습니다. 이날 뭐 특별한 날이었나요? 야, 반갑네. 토니, 문희준 씨, 재원 씨 다 있네 지금. 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저희가 모여요. 근데 사진을 재원이가 그날 네. 이제 기분이 좋아서 올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슈가 됐던 그런 사진입니다. 뭐 굳이 막 재밌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물어보네요. 아 만나면 그냥 일상 얘기해요. 네, 뭐 어떤 의미를 두고 만나는 것보다는 자주 가끔 보거든요. 그래요. 오래되셨으니까 또 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전 그게 너무 부럽고 멋있어요. 솔로니까 워낙에. 네, 네. 멤버분들이랑 아직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 솔로가 나아요. 네. 그룹도 좋고 솔로도 좋고. 5분의 1 네. 해야 되잖아. 예. 진심이 마지막에 나왔네요. 아니요, 다 좋아요. 네. 예, 예. 예, 늦었어요? 예. 저는 사실 같이 있을 때가 좋더라고요. 예, 늦었다고요? 예. 임혜영님이 오빠 조금만 더 힘내요라고. 감사합니다, 혜영님. 네, 다 왔어요. 예. 사랑해요. 예. 자, 장우혁 씨 쉬시라고 광고 들을게요. 예. Here we go. 자, 장우혁 씨 신곡 I Feel Hope로 한 번 더 들려드리고요. 네, 이제 인사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우혁 씨부터 먼저 인사주고 먼저 가셔도 돼요. 제 노래 I Feel Hope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제 노래처럼 행복하고 피곤한 피곤한 하루입니다. 네. 아닙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네, 에일리 씨.
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컬트쇼를 찾아와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 저에일리의 라타타 그리고 신곡 라타타와 그리고 잡아줄게 비기럽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전국 투어 꼭 놀러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뮤지 씨. 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 몇 번을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에러.